저희는 지금 라이카 코리아의 신제품 런칭 행사장에 가고 있어요. 신제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라이카의 Q2. 라이카 Q2. 디카? 디카지. 굉장한 놈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라이카를 따라할 수 없으니까 쪼끌려가지고 가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라이카는 맨 구석에 있어. 왼쪽 구석에. 용도가 뭘까요? 예전에 라이카 필름 카메라 시절에부터 내려온 전통이기도 해요. 인간은 가장 활동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오른쪽 눈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더가 왼쪽 끝에 있어야지만 오른쪽 끝에 파인더를 얼굴에 딱 대게 되면은 두 눈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화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라이카 카메라의 놀라운 장점이고요. 예. 기존의 Q1은 2,400만 화소였는데요. 4,730만 화소로 바뀌면서 라이카가 가장 자랑하는 화각대인 35mm 화각대도 3,000만 화소대로 쓰일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촌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PS 52 등급의 방진 및 방수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먼지라던가 비를 다던가 그런 것들 다 가지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 전자식 뷰파인더가 LCD 뷰파인더였는데요. 이걸 OLED로 바꾸면서 전력량도 낮추고 눈도 굉장히 편하게 또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28mm 프라임 렌즈는 원래도 굉장히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점은 없습니다. 그 대신 광학식 손떨림 고정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예전의 제품에 비해서 뭐 촬영하실 때 고화소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손떨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동 초점은 기존의 Q1도 굉장히 빨랐는데 랜이랑 기존에 이제 Q1은 랜만 됐었는데 지금은 랜이랑 블루투스까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 포토스 앱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혹은 빠르게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이드 인 정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원래 Q1은 이제 잘생긴 남편이 멋지고 잘생긴 남편인데 이제 Q2가 되면서 이제 돈도 잘 벌어오는 남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Q1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4,730만 화소네. 굉장히 큰 사이즈인 거지. 소니로 말하면 A7R3 같은. 영상도 4K가 되고 30프레임까지 되고 뷰파인더도 업그레이드됐고 이분들 봤습니다. 방진 생활 방식이나 뭐 이런 거 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 아니야, 가벼워. 화면도 되게 시원시원하네. 일단 초점이 빠르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Q1을 안 써봐서 이게 그렇게 더 빠른 건지는 잘 모르겠고 네 방금 들었어요. 대표님한테 초점은 좀 빨리 잡는 편인 것 같아요. 바로 찍어야겠다.
무게가 일단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좋은 것 같고. 일단 난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 가볍지? 가볍네. 되게 무거워 보였는데. 어떻게 켜? 어떻게 켜? 아 이거. 이렇게. 아 이 켜진 거야? 아 이 켜는 건가 보다. 모니터를 보고 파인더도 볼 수 있어. 괜찮아? 초점 나갔어. 오, 좋은데? 뭐야? 마음에 들어? 응. 이쁘네. 근데 되게 메뉴도 클래식하다. 클래식해? 이게 좀 마이카가 그런 게 있지. 되게 단순하네, 이것도. 고정된 거. 이게 쓸. 아. 쓸. 아. 작잖아요. 지금 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장난감 같은데? 근데 가지고 다니기 좋고 일단 가벼워야지. CL에 23mm 렌즈가 35mm. 이건 뭐야? 아 이거는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데. 이거 무슨 로봇 카파 연필도 있네? 응. 액정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프레임이 같이 보이고. 주주들이 경사하는 이걸로 이제 ISO를 조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파라솔이 풀 프레임으로 도망가더라. 되게 잘 나오네. 아포커싱도 이쁘고. 화면 터치도 된다. 몰라, 원을 내가 안 써봐서. 오, 하나 사, 두 개 사. 하나씩 가져다녀. 두 개 사? 나도 써야지. 기본 프레임이 지금 28mm고요. 여기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하얀 프레임이 생기는데 이 35mm 프레임으로 찍히게 되고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50mm. 한 번 더 70mm.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줌입니다. 디지털 줌으로. 네, 크롭으로 이제 주문에 넣어서 실수 있는 한 번 보여드렸어요. 화소가 크니까. 네. 아, 이게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큰 고화소의 장점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온 거죠. 너도 하나 찍을까? 자료로 태양도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좋은데 라이카는 가격이야. 아, 그렇지. 동급 다른 거면은 가격이 이 정도면은. 그렇지. 사진이 잘 찍었어 내가 이 사진은. 근데 여행 다닐 때는 걔 하나만 갖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 렌즈 갈 때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마케팅을 해놨네. 어, 이거 되게 도시락 통과. 어, 이 가방. 어, 귀여워. 라이카 거기 괜찮지? 어. 귀엽다. 귀엽다. 란도슬 같아. 클래식하지? 생각보다 작네. 그냥 되게 그런 클래식하다. 그지? 괜찮아? 귀엽다. 해달라고? 아 근데 되게 귀여운데? 귀엽다. 그치? 도시락 가방 같아. 어, 딱 그 카메라 M이랑 필름 한 두 롤 넣고 다니기에 딱 좋은데? 가벼워. 렌즈 하나랑? 어, 나는 가죽 가방이랑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벼워.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 내려놔. 아, 네. 다시. 사진 안 찍어주세요. 이거 딱 좋아? 응, 아니 쓸수록 딱 손에 이거. 제가 사줘? 어. 12개월 할부? 36개월 아니고? 36개월? 응. 할부는 36개월이지. 근데 가벼우니까 냉대일 때. 근데 어, 나는 Q1을 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어, 되게 캠핑이나 그런 데 다닐 때도 렌즈 교환 안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한 거. 그냥 쓰면 되고. 아, 얘는 렌즈 교환이 안 되는 거야? 네. 28mm 단렌즈 대신 이제 렌즈가 1.7이라서 주미륵스 렌즈라서 되게 밝고. 어, 그렇지. 렌즈 교환 안 아까 그 CL은 렌즈 교환이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 뭐, 우리는 렌즈 교환이 되면 좋은데. 그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 거죠. 동영상에 찍혀도 될 수 있어. 어, 진짜? 동영상 모드로 됐었구나. 아, 나 사진인 줄 알았어. 아, 오 마이 갓. 엠도 이렇게 액정이 시원시원해졌나? 엠? 엠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엠 좀 작지 않았어 액정이? 아니야 그렇게 작진 않았어.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네. 띵. 띵. 마이카, 마이카. 스페셜 게스트가 왔는데 저는 좀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나도 뭐 이거 하나 들고 찍어야 되나 이거? 네. 들고 하나 찍어야 되나 봐. 다들 뭔가 하나씩 들고 있어. 네. 어. 네. 와라. 늦었습니다. 워낙 네, 많이 되라고. 카메라 이렇게 되고 있네. 지지가 왠지 충격이어가지고 얼굴을 다 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새로운 거 나오신데 가진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가진 것도 필요해.
반대로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 공 이쪽, 네네, 그걸 저희 왼쪽 한번 봐주세요. 어려우신가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한번 손으로 감으시고 손으로 풀으라니까. 네. 네, 이게 또 마이크로가 돼가지고. 네, 네. 복사로.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만 찍듯이.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시선은 카메라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자, 오늘.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뭐 제가 기존에 M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Q2 앰버서더가 과연 맞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Q2에 이제 앞으로 나올 성능이나 지금 또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막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또 M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다른 앰버서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좀 라이카 카메라가 좀 몇 개가 있는데 네, 피카도 있고 또 소포트도 있고 처음 시작은 라이카 T로 시작을 했고 T에서 바로 겁 없이 M으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M을 쓰다가 이제 또 Q 네, 유저가 됐는데 각자 카메라만의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네, 지금 카메라 세 개를 다 걸고 다녀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있을 정도로 네,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카 캡처 앰버서더로서 한국에서 캡처로 가장 많은 테스트를 하셨는데 다양한 모델도 써보셨고 그런데 큐 계열의 모델은 처음 쓰신 건데 네. 장점 세 개만 뽑아주시면 어떤 게 더세 개보다 더 많은데 더 개만 다섯 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M을 쓰면서 좀 뭐랄까 좀 부담감이 좀 있죠. 아무래도 고가의 카메라이고 또 여기저기서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좀 데일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작업들이 좀 일상 스트릿 포토에 좀 많이 가깝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좀 필요했는데 이미 렌즈가 28mm로 좀 로포르타주 표현하기에 가장 최적의 렌즈이면서 또 광진 방수가 되어 있으니까 좀,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좀 누군가에게 쉽게 맡길 수도 있고 또 잠깐 필요한 상황에서 네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토포커싱이 M을 쓰다 보니까 또 이런 맛을 들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토포커싱 너무 좋은 것 같고 가장 큰 점은 또 아무래도 화소 차이인 것 같아요. 라이카에서 사실 저는 5천만 화소에 가까운 4,7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나올 줄은 잘 몰랐죠. 네. 그래서 좀 M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좀 섭섭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4,700만 화소를 또 추가하셨는지 또 이제 요즘 또 카메라 시장을 또 겨냥한 어떤 의도인 것 같고 여러모로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도 되고 사실 4K가 된다는 거는 뭐 극장에도 볼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니까 정말 컴팩트 카메라로서 좀 최고의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진 찍는 재미가 두 배 세 배 늘었어요, 확실히. 네. 좋은 일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몇 년 동안 뭐 라이카를 쓰시면서 여러 군데 여행을 가셨는데 쓰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있으셨으면 모두가 즐거워하실 만한 얘기 하나. 즐거워하실 만한 이야기요? 글쎄요. 지금 보시면은 좀 라이카로 또 촬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약간 뭐 자부심이랄까요? 런던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께서 딱 지나가면서 나이스 카메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기분이 좀 설레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카메라를 오래 쓰셨고 또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가감 없이 나이스 카메라라고 해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 지금 라이카의 어떤 빨간 딱지와 이런 여러 가지 감성적인 촬영이 가능한 그런 순간을 좀 그분이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이카 패밀리 전 세계에 다들 패밀리라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포토그래퍼분들 만나다 보면은 라이카를 쓰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샘 혹은 부러운 제스처를 많이 또 보여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프로 뭐 포토그래퍼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사진 관련된 어떤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시나 뭐 책이나 하고 싶으신 그쵸. 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넌 오피셜로 좀 개인적으로 작업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아뵐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아야 되고 또 뚜렷한 주제의식이 있어야 또 전시나 또 와주신 분들에게 좀 감동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잘 써주신 거 네. M 들고 다니고 뭐 T 들고 다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라이카 또 저 주니어 그리고 트래블러 방송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라이카와 함께 특별한 시간 하고 있는데요. 라이카 Q2의 앰버서더 모델로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이카와 함께 저 유준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탠리 텀블러. 캠핑할 때 갔다. 자, 오늘 저희는 라이카 코리아에서 주최한 그 라이카 Q2 런칭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게 류준열 씨를 만나가지고 트래블러 네, 완전 잘 보고 있는데 영상도 좀 많이 찍었고요.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